이명웅 어머니의 근황이 공개됐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첫 생방송 사위 얻고 싶을 거다. 이명웅 송가인이 최고인지 왜 충격적 진실 드러나고. 풍문쇼 이명웅 어머니 미용실 영업 못하고 있다 왜. 트로트 가수 이명웅 어머니의 근황이 공개됐다. 8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어쇼 이하 풍문쇼에서 이명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함소원은 시어머니가 이명웅 광팬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시어머니 덕에 내가 이명웅의 새로운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데 요즘에 이명웅 어머니 미용실 문을 닫았대라고 전한 함소원. 이에 연예부 기자는 이명웅의 남다른 인기 때문인데 이명웅 어머니가 경기도 포천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명웅 팬들이랑 유튜버들이 무작정 찾아가서 이명웅 어머니가 머리를 하고 계시는데도 막 마이크 들이대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니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가 3월부터 휴업을 했는데 지금 두 달이 넘도록 미용실 문을 못 열고 있다고 한다. 왜냐면 문을 열면 계속 찾아오니까라고 전했다. 이명웅, 홈쇼핑 완판도 해내는 마성의 남자. 9일 클라비스는 회사 공식 SNS에 클라비스 제품 이명웅 에디션 완판 소식을 전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클라비스 X 이명웅 롯데홈쇼핑 전체 매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첫 생방송 전체 매진되었습니다. 클라비스 이명웅 에디션과 함께 건행입니다. 지난 8일 롯데홈쇼핑 홈페이지에는 클라비스 히어로 이명웅 에디션 목걸이 플러스 팔찌 구성 색상 3개 중 택일 라는 제목의 방송 안내가 게재된 바 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홈쇼핑 방송에서 전체 제품 매진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것. 이와 같은 이명웅의 파급력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옥탑방 딘딘 예비사위 1순위 이명웅 영탁 다음이 나. 딘딘이 1박 2일 출연 이후 인기를 언급했다. 6월 8일 방송된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딘딘 라비가 출연했다. 딘딘은 어른들의 반응이 다르다. 이명웅 송가인이 왜 최고인 줄 알겠다. 1박 2일 출연 이후 인기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MC들이 그 정도야 라며 위아해 하자 딘딘은 바로 그 밑이다. 엄마들의 이거다 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이어 딘딘은 한남동 콩나물 해장국집에 갔다. 이모 3명 이어 해장국 3개 주세요 했더니 이모가 이랬다 며 두 바퀴 반을 돌았다. 그 다음에 수란을 들고 오시는데 수란이 떨렸다. 맛집이라 톱스타들이 많이 온다. 다 필요 없다. 나는 딘딘이다 하시더니 수란을 서비스로 하나 더 줬다 고 자랑했다. 라비는 팬들이 제가 나오는 TV를 보기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 부모님과 함께 TV 보기가 편하다고 하더라 고 말했다.
MC들은 라비의 말을 신뢰하며 딘딘의 말은 믿지 않았고 딘딘은 설문조사 예비사위 순위 탑이다. 이런 귀여운 사위 얻고 싶을 거다고. 주장했다. 정영돈이 이명웅 다음으로 라고 다시 묻자 딘딘은 영탁 다음 이라며 한 발 물러나 웃음을 더했다. 경복대 미스터트롯 이명웅 자랑스런 경복인 선정 우당 대상 수상. 경복대학교는 지난 5일 남양주 캠퍼스 우당관 앞광장에서 개교 28주년 기념식 및 제12회 우당대상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일환인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최소 규모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래 경복정신 및 설립이념 낭독, 기념사, 우당대상 및 단체 개인 포상, 표창장 수여, 교수합 창단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우당대상 수여식에서 미스터트롯인 이명웅, 실용음악과 10학번 이자랑스런 경복인으로 선정돼 우당대상을 수상했으며 부문별 취업률, 재학률, 산학수익률, 우수논문, 국가고시 합격률, 강의평가 우수교원 등 공적을 달성한 교직원의 각각 포상을 교육발전에 기여한 김정수 간호학과 교수, 정순호 공간디자인과 교수, 장현희 뷰티매니저과 교수의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우당대상을 수상한 이명웅은 깔끔한 외모에 훤칠한 큰 키, 부드러운 제스처와 가창력으로 미스터트롯 경연 프로그램에서 실시간 국민 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 중 25.32%인 137만 4,748표를 얻어 막판 뒤집기로 미스터트롯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그는 실용음악과 졸업생으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우당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명웅은 수상 소감에서 저의 꿈을 키워주고 어려울 때 힘이 돼주신 교수님들과 실용음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학교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받은 상금 500만원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실용음악과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기부의 뜻을 밝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김경복 총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학교의 명예를 빛낸 이명웅 군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28년 강건한 청년으로 성장하는데 헌신한 수상자들과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양성의 대학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딘딘 내 인기, 이명웅 엑스 송가인 바로 및 점일박 2일 출연 후 어머니들 사랑 독차지.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가수 딘딘이 이명웅, 송가인과 자신의 인기를 비교했다. 8일 오후 방송된 KBS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선 딘딘과 빅스 멤버 라비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딘딘은 1박 2일 출연 이후 확실히 어른들이 저를 대하는 게 달라졌다라고 높아진 인지도를 자랑했다. 특히 딘딘은 요즘 왜 이명웅, 송가인이 최고인지 알겠더라라며 제가 바로 그 밑이다. 어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다. 그는 얼마 전 새벽에 콩나물 해장국집을 갔는데 이모님이 저를 보시고 진짜 화들짝 놀라서 들고 있던 걸 내동댕이 쳤다. 진짜다.
이모님이 두 바퀴 반을 돌았다. 그 다음에 수란을 들고 오시는데 손이 덜덜 떨리는 거다. 거기가 톱스타들이 많이 오는 맛집이었는데 이모님이 다 필요 없다. 나는 딘딘이라고 수란을 서비스로 하나 더 주셨다라고 에피소드를 풀어놔 웃음을 안겼다.